네. 벌써 점심시간이 끝이 났네요.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점심시간을 보내고 세션 2와 세션 3를 오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을까요? 저희가 점심시간에 지원주택 관련된 의미와 가치를 아실 수 있는 영상도 좀 틀어드렸는데요. 좀 같이 감상해 보셨으면 좋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오후에 첫 번째 세션인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는 현장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현재 지원주택이 실제로 실험되고 있는 다양한 현장에 계신 활동가 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시고 어떤 또 도전들을 맞이하고 계신지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경기대학교의 민소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이두 번째부터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 나서부터는 오전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런 가치와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원주택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혁신적인 지원의 하나의 중요한 주거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인간의 기본 권리인 주거권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신 우리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현장의 시선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같이 우리 따라가 들어가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현장의 시선을 얘기해 주실 분은 노숙인 영역에 계신데요. 열린여성센터의 사회복지사인 이주연 선생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린여성센터 이주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 실천 현황과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노숙인 지원주택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알코올 및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은 거리 노숙 기간이 길어지고 시설 이용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노숙인에게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제공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의존 및 정신질환 문제를 갖고 있는 만성 노숙인에게 우선적으로 안정된 주거와 사회적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회복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지원주택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입 신고, 생활계획 수립, 생활용품 및 가구 구입 등 초기 정착을 지원합니다. 신체 및 정신건강 유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건강계획에 대한 상담, 약물 관리 지원, 병원 진료 동행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엔 일상생활 유지 지원 서비스, 주거유지 및 관리 지원 서비스, 경제능력 향상 및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 행정지원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및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주택 지원 서비스 제공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존중합니다. 주 1회 가정 방문은 모든 입주민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 단주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신질환 약물 복용 중단이 서비스 종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거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주 접근 방식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폐해 감소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 입주자의 역량 강화와 회복을 지향하며 입주자의 독립 생활을 위해 서비스 과잉이나 의존을 최소화합니다.
지역 주민 및 민간 기관 등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총 136호이고, 여성 노숙인 쪽에서는 16센터, 남성 노숙인은 비전 트레이닝 센터, 다시 서기, 희망나무, 세 기관에서 총 136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주택의 지역별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서대문구에 38호, 구로 관악구에 44호, 서울시 전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연령별 현황입니다. 4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입주 전 거주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고시원과 노숙인 시설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거주 기간을 보시겠습니다. 시드하우스는 2016년 12월부터 운영이 되었고, 그레이스빌은 2019년 12월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시드하우스는 3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10명, 그레이스빌은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11명입니다.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정신건강 현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도표처럼 조현병이 가장 많은 16명이시고, 양극성 장애와 우울 장애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원주택 퇴거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시 가족 재결합과 민간주택 이동으로 퇴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본 사업 이후에는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현재 주거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지원주택 주거 안정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조사는 2020년 1월에 됐고, 사후조사는 2020년 10월에 실시했습니다. 척도검사 참여자 현황은 2016년 12월에서 2020년 1월까지 입주한 시드하우스와 그레이스빌 지원주택 입주민이 대상입니다. 입주 전 주거 상황을 보면 입주민의 88%가 시설 혹은 고시원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지원주택 입주 전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속 거주 기간과 주거 탈락자 비율을 보시면 시드하우스가 13명, 그레이스빌 11명의 입주민은 퇴거 없이 모두 주거를 유지 중이고, 12월에 귀향 예정인 그레이스빌 입주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지원주택 생활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원주택 입주민 주거환경 관련 척도검사 결과 입주민은 모두 주거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중 주거환경 관계 지표를 보시겠습니다. 척도지 검사 문항은 주거 안정성, 욕구 충족, 거주지역 조건, 주거 호감도였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레이스빌의 주거 환경은 변화 점수 플러스 3.8, 시드하우스는 주거 환경 변화 점수 플러스 5.1을 나타냈습니다. 시드하우스 입주민의 변화 점수가 더 높게 측정된 결과로 볼때 지원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 환경 관계 지표의 상승률을 볼때 지원주택 사업이 여성 노숙인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원주택 주거 안정성 조사 결과 두 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 만족도 및 주거 유지 안정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지원주택입니다. 지원주택의 시드하우스 전경 입주 전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입주 가구 실내 모습입니다. 자치회의를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에 대한 규칙을 논의하기도 하고 친목 동무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옆에 사진은 입주민 나들이입니다. 자치회의와 입주민 나들이를 통해서 지원주택 입주민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행사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반찬 만들기를 월 1회 실시합니다. 입주민이 메뉴를 직접 선정하고 입주민만의 레시피로 요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집 조현병을 갖고 계시는 2017년 3월에 입주한 시드하우스 입주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기까지는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긴 글을 다 읽어드릴 순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록 내 힘으로 자립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기반이 되어 공간의 자립만큼은 이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원주택에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은 작은 변화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았고,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서비스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주택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 독립적인 주거환경 제공. 앞에서 보셨던 주거환경 관계 지표를 토대로 주거 안정성과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에 대한 인식 및 증상관리 습관 형성. 주거 안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증상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시게 되셨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사의 개입으로 증상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주택 입주 후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족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원가족과의 관계 개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입주민 간 정서적 지지관계 형성. 가족이 없는 입주민의 경우 지원주택 입주민 간 서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그걸로 인한 정서적 지지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사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에 다섯 가지 요소들이 기반이 되어 마지막으로 자아 존중과 회복의 기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지원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입니다. 노숙인 지원주택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 필요. 노숙인 지원주택은 질적으로 발전을 했으나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제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형 지원주택입니다. 지원주택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만성거리 노숙인의 경우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여 제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열린여성센터는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환형 지원주택을 운영 중이며 최장 10개월 동안 주택과 생활 서비스 제공, 정신과 치료 개입을 통해 주택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4명이 전환형 지원주택을 이용하셨고 현재 2명이 입주하고 계십니다. 지원주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이 입주하기 전에 전환형 지원주택 지원을 통해서 제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시위기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해독과 정신질환 재발 시 응급입원이 필요하지만 자의 입원을 거부할 경우 대안이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 뉴욕시는 응급병원과 같은 곳으로 대안적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집과 같은 환경에서 24시간 전문가들이 해독과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시위기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입원과 치료를 거부하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일시위기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주택 서비스 실천 제고를 위한 과제입니다. 지원주택 서비스 매뉴얼 제작이 필요합니다. 지원주택과 서비스 제공 기간이 확충되면서 신규 실무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구축이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입니다.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의 결합입니다. 입주민들이 직접 SH하고 계약을 하고 있어서 시설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입주민 간 갈등이나 싸움이 발생했을 때 관리 차원의 개념이 아닌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인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한 폭력 발생 시 안전 등에 관한 대책 및 인권보호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입주민 간 갈등이나 싸움이 발생을 했을 때 폭력의 맨몸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굉장히 미비하고요.
뿐만 아니고 언어적 폭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원주택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뿐만 아니고 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의 안전과 인권도 중요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원주택 서비스 연구를 위한 제안입니다. 위기 상황 발생에 대한 대비. 지원주택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빠른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해서 각 주택에 위기 상황 콜 같은 버튼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지원주택 운영 지원 서비스와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입니다. 지원주택과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각각의 기관들은 나름의 원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 슈퍼비전을 줄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주택 간 연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령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숙인 지원주택에서 거주하기 어려워 요양시설로 연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원주택 입주 대상이었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지 않고 타 지원주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숙인 지원주택도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시드하우스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은 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표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 시 집합형 및 산재형 주택에 대한 비교와 연구를 제안합니다. 집합형 건물과 산재형 건물은 두 분은 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집합형은 시범 사업부터 운영해 왔고, 지금 본 사업 이후로는 산재형 주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이 주택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와 연구를 제안해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이고, 이주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주연 선생님은 2016년 그 지원주택 시범사업 서울시가 진행했던 그리고 SH가 같이 진행했던 그 시범사업부터 참여하셔서 정말 제 기억에도 직접 만나뵀을 때 지원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꼭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랬던 정말 멋진 여성 사회복지사셨습니다. 이주연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신질환이나 노숙 이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여성이지만 그 여성들이 이런 지원주택을 만나서 새로운 다양한 삶의 변화를 이뤘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달장애 분야에서 지원주택을 실제로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리엘의 지원주택센터인 최선영 센터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장애인 영역에서의 지원주택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품위를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거 서비스의 변화가 지원주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엘 지원주택센터 최선영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주택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은 SH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하고 서울시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형 지원주택과 개인의 집에서 주거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개인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가용 주택과 독립을 실행하기 전 독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주택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공급형은 양천구에 체험원 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자가용 주택은 선암권에 그리고 동남권에 28호가 있고 현재 충영복지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급형 주택의 경우 2019년 12월 저희 프리엘이 양천구, 동대문구, 구로구에 24호를 시작으로 20년 9월에 목동과 의료동에 20호를 더 운영하게 되었고요.
숙면복지관이 운영하는 노원구 강동구 24호가 개소되어 장애인분들이 입주하여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양천구 2호와 아직 운영사업자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은평구에 30호가 개소할 예정이고요. 인강재단이 운영할 성북구 12호, 성민복지관이 운영할 강북구 30호의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강동구 주택은 기존의 빌라 형태인 지원주택과 달리 임대 아파트 형태에서 주택의 형태가 좀 더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주택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프리의 지원주택센터는 최초 지원주택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1년을 달려왔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57명의 장애인분들이 수십 년을 익숙하게 살아오던 거주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했던 무수한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제 거에서 잘 넘어가지가 않아서요. 저희 센터는 지원주택 입주민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삶을 찾고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정상화 이론에 입각하여 입주민이 보편적인 삶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6가지 지원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5개 권역의 39채의 주택에 57명이 장애인분들이 입주를 마쳤고 21명의 상근 인력이 입주민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지원주택을 시작했지만 실천 현장에서는 황무지에 그냥 던져진 막막함으로 고군분투했던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저희가 고군분투했던 서비스 내용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원했던 내용을 토대로 직원들이 했던 업무의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8개의 범주로 나눠서 서비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제공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주 초기여서 주택과 관련된 지원들이 많았고 안전, 관계, 의사소통 순의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이하게 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가장 높게 난 것이 기타 범주였는데 저희가 8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다른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개개인의 삶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처럼 특정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무수하게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저희 센터에 맞는 주거 서비스 내용을 주택, 관계, 생활, 안전 4개의 범주로 나누고 11개의 서비스로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아직은 미비하지만 저희가 사람 중심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절차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예. 저희가 입주민을 만나서 입주민을 알아가고, 그 다음 페이지, 알을 상대로, 토대로 입주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서클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 지원 계획을 당사자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지원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이를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이 앞에 버전이요. 1년간 저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원주택 입주민들에게 권한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당연 누려야 할 많은 권한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자, 기관에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주택은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권이 우선 입주민에게 넘어왔고 어찌 보면 단순히 하나의 권한을 되찾은 것인데 이를 토대로 자신을 지원하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갖게 되었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일에 주도권을 갖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면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1대1 지원을 통해서 개별적 지원이 용이해지면서 입주민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선택에 귀 기울이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지원주택의 긍정적인 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드라마틱한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저희들끼리는 입주민들을 보면서 안색이 달라졌다, 때깔이 좋아졌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사람과 눈을 맞추지 않았던 입주민들이 이제는 조금씩 눈을 맞추기 시작했고 단어만 구사하던 어떤 분들은 간단한 문장을 말하게 되고 불안과 긴장으로 수십 년간 자해를 해서 과도한 약을 드셔야 했던 분이 자해 행동이 없어지고 지원자의 말을 이해하는 폭이 확장되는 등 소소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지금까지 저희를 이곳에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합니다. 더불어 지역사회도 갑자기 주변에 나타난 장애인들에 대해 처음에 놀라고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나와 살게 됐으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많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미약하지만 자연적인 옹호체계가 작동을 하는데요. 지원주택은 입주민을 중심으로 활동지원사, 코디네이터, 야간순회 담당자 등 돌봄에 있어서 많은 다양한 기관들에 소속된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자들 간에 상호 협력하여 지원해야 하는 구조이면서 자연스럽게 견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코디네이터는 활동지원사들에게 저희 기관의 가치와 철학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명하고 부탁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활동지원사들도 역시 지원주택의 운영이나 지원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고 견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촘촘한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만으로도 이러한 상호협력체계, 보완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1년간의 실천을 돌아보면 아쉽고 반성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전히 입주민을 지원하는 인력들은 기존의 기관 지원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한 방법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시설에서 나가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입주민의 일상생활을 주로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들의 경우 균일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주택 코디네이터들은 활동지원사와 입주민의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 일에 굉장히 많은 품을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지원자들을 의존하는 성향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원자와 입주민 간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더불어 아직 지역사회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요. 장애인분들에 대해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원 중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의 행동 특성으로 인한 소음이나 주택 구조로 인한 층간소음 등의 문제들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특정한 길로는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황당한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장애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것이라 살아가면서 그러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주택 입주민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진다기보다는 장애인 이용기관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주변의 상점을 이용하고 단골을 만들기도 하고 일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관계망들을 만들지 못하고 계시고
장애인 중심의 기관들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주택 공급 방식이 한 곳에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 형식이다 보니 SH 주거복지센터라든지 관공서 주민 뭐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전히 지원주택을 시설처럼 생각하시고 입주민 개개인에게 안내해야 할 것들을 센터로 일괄 통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들은 보통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해달라고 따로 요청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지원할 때 여전히 지원자의 역량이 상당한 구조이기 때문에 중증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지원하는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 기관, 한 지원자에 의해 삶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지원자에게 지나친 의존이나 권한이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더 좋은 지원들을 위해 사람 중심 생각 훈련, 수평적인 조직 문화 등 다양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현장에 녹여 다음 넘겨주세요. 입주민 한 분 한 분의 관계망들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장애인분들을 위해 좋은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SH와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심을 잡고 지원해 주시는 서울시 탈시설팀, 주택편의시설공사로 입주민들의 삶을 확장시켜 주신 따뜻한 동행, 지역사회 삶의 초기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민 개별 지원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는 지원주택 모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응원해주는 입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눈들이 너무 많아 무엇을 해도 칭찬과 격려보다는 질타를 더 많이 들으며 현장에서 개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 지원주택 20명의 직원분들, 우리에게는 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자는 위로와 응원을 전하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최선영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거 비대면 컨퍼런스 하기 전에 여러 번 리허설도 했었고요. 또 비대면이지만 비대면 동선도 짜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실제 현장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뭘 원치 않는 그러나 재미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장애 유형 중에서도 그 시설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장애 유형이 발달장애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지원주택이라는 걸 만나서 이제 시설이 아닌 집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를 우리 최선영 사회복지사 선생님 통해서 센터장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지원주택이 정말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멋진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노인 영역에서의 지원주택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우놀이의 한선혜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놀이 한선혜입니다. 안심가득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운영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노인지원주택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4월 28일 했고요. 올해 7월 1일 저희 서비스 운영기간이 운영을 시작을 해서 9월 25일부터 이제 개소식하고 어르신들께서 입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이네요. 저희 주택 공급 현황을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동대문구 장안 2동에 15호, 글씨가 좀 작네요. 장안 1동에 16호, 길동에 17호에서 총 3개 동에 48호 주택이고요. 커뮤니티룸 1호를 배치하고 입주자는 45가구입니다. 면적은 평균 27에서 40제곱미터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보시면 평균 장안 2동의 경우에는 1,767만 원에 월세가 23만 원인데요.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을 해서 보증금을 좀 낮추면 월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런 매입 임대 구조고요.
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전환했을 때 월 임대료가 한 35만 원 정도 돼서 이따가 입주민 현황을 보시면 입주민들이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월세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 부분 주택 공급 현황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2020년 공급 현황이고 2019년은 양천구에 28호 그리고 금천구에 15호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닌 다른 운영기관에서 조금 딜레이가 돼서 지금 운영을 계속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자 요건입니다. 노인 지원 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은요, 만 65세 이상 된 노인 1인 가구로 되어 있고요. 부부 가구의 경우 이제 입주한 경우가 없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소득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132만 2천 원 이하고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파란색 표시된 부분을 좀 봐주시면은요, 입주 조건에 장기 요양 미등급자 중에서 좀 돌봄이 필요하신 그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 또는 아래쪽에 보면 인지지원 등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 치매 어르신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저희 상반기에 그 신청이 좀 미달되어서 한 13가구 지금 들어와 있고요. 구성을 보면 성별로 보면 여성이 10가구,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도 6분이나 되시고요. 경제 상황을 떠오른 이유는 이제 수급가구가 8가구, 차상위 2가구, 일반 저소득이 3가구여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질환을 보면은 장기 요양 등급 5등급이 3분, 그리고 공황장애나 우울증 앓고 계신 분들이 2분 계셔가지고 13가구밖에 안 되는데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지신 분이 5가구가 있으시고요. 유병기간으로 보면은 5년에서 10년 미만이 10가구가 있습니다. 입주 전에 지역사회 연속 거주기간을 살펴봤는데요.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한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7가구나 되어 있고 대부분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입주민 현황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운영기간마다 이제 서비스의 중점과제가 좀 대상자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은 했었는데 역시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보시면 탈시설하고 독립생활이 이제 목표였고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좀 획득하기 위해서는 하우징 퍼스트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안착하고 자활하는 게 이제 목표였다면 노인 지원주택의 입주민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이분들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독립생활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질환을 가진 고령자로 이제 보여져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해야 되는 중점 과제가 질병 진행이 좀 지연되도록 그리고 문제 행동 발생 횟수가 좀 감소되도록 돕는 것이고 또 보건 의료적인 서비스 연계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현재로서 되게 어렵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운영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우누리는 좋은 돌봄으로 행복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저희 이번에 노인지원주택은 노인맞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주택이고요. 이 지원주택의 목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주거생활 유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그리고 돌봄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은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는 남기철, 민소영, 서정균 선생님 연구자료를 가지고 참조했고요. 입주자의 입주 지원 및 상담하고요. 주택시설관리 지원합니다. 안정적 주거유지 지원과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합니다. 특히 맞춤형 노인 돌봄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도우누리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계속 맞춤형 노인 돌봄을 했던 그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를 하고 기타 각종 공공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필로티 구조의 1층에 주차장이 있는 5층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장안동과 길동의 모습입니다. 다른 노인 장애인용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이고요. 주택을 공급하는 그 SH에서 일부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요. 현관과 화장실에 단차 제거, 그리고 화장실에 핸드바 설치 이런 것들을 미리 해주셨고요. 화장실에 핸드바 설치된 모습이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화장실을 개조를 해주셨는데 이 주택이 일반 주택을 개조한 거여서 화장실이 너무 협소해서 일부 주택에서는 여닫이가 계속 있는 상태로 그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 출입이 어렵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신축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이어서 입주민의 그 주거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더불어서 저희 운영 기간이 더불어서 저희 그 운영 기간이 리모델링을 추가로 진행했는데요. 저희 202호의 리모델링한 모습인데 그 커뮤니티 룸을 입주민이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문을 설치했고요. 그 주택이 좀 협소한 주택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되게 비좁은 곳에서 사셔야 돼서 옥상이나 이런 곳에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평상을 놓는다든지 목구조물을 제작을 의뢰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따끈따끈하게 개소식 장면이고요. 가운데 세 분이 입주자 대표로 이제 개소식을 진행한 모습이고요. 서울시는 이제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 현판을 걸어달라고 해서 그 현판하고 저희 도우누리의 가치를 담은 그 주택 현판을 걸었습니다. 이 장면은 코디네이터가 이제 사례 관리를 위해서 입주 전에 입주자의 가정에 방문을 한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고시원이 보이고요. 사전에 가정 방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라포 형성도 좀 중요하고 또 어르신들이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혼자 이사를 하는 게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입주 시, 이사 시 또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자원연계를 또 필요가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사전 방문한 모습이고요. 이것도 이제 사전 방문을 했는데 저장 수집 가구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와 자치구와 뭐 주민센터하고 의뢰를 해서 쓰레기 수거와 청소하는 장면이고요. 안전하게 입주를 해서 살고 계시고 여전히 저장 수집하고 계십니다. 왼쪽의 모습도 고시원 모습이네요. 그런 모습이 있고 이거는 입주를 해서 이제 해충 방제 겸 또 코로나19 감염 관련해서 이제 소독을 진행하는 장면이고 옆에 이제 공문을 제가 올려놓은 이유는 앞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생각보다 이 공문은 공동전기료 연체 관련된 공문이었는데 주택의 관리, 주택 관리에 들어가는 에너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운영기간이 뭐 주택에 대해서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갖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주택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에너지를 쏟고 있어서 이제 특별히 좀 올렸습니다. 노인지원주택이 지역에 계속 거주를 하는 목적으로 입주해서 사시지만 사실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먼 곳에서 이사 오시는 분이 있으신데 특히 어르신의 경우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현재 자기가 계신 곳에 대해서 잘 그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고 나가셔서 집을 못 찾아오시는 경우 생기셔서 매일 그 30분에서 1시간씩 동네를 산책 겸 또 그 지리도 익힐 겸 해가지고 모시고 동행하는 장면이고요. 또 갑자기 이동을 하셔서 이제 반찬 지원 서비스 대기자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반찬 가게하고
영양돌봄 그 지원카드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이건 자치구 지원을 받아서 IoT 기반 동작 감지기기를 설치한 모습인데요. 8시간 동안 동작 감지가 없으면 주의가 뜨고요. 12시간 동작 감지가 없으면 경보가 그 사회복지사 앱으로 그 경보가 오게 돼 있어서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은 연하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양돌봄하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건강검진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공동체 프로그램 장면인데요. 지역에 있는 치매가족 모임 회원들이 마을자치 사업으로 오셔서 뜨개질과 같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도와주고 계시고요. 힐링원의 시간 모습인데 오른쪽에 아직 살았네 라고 쓰신 분은 그 화분에 있는 타임캡슐에 이렇게 본인 직접 쓰셨어요. 90세 된 이제 남자 어르신이었는데 이런 장면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역사회 연계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와 치매안심센터하고 협약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3개월 남짓 운영을 해서 이 운영 결과나 성과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향후 과제, 다른 분들은 이제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게 향후 과제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이분들이 이쪽에 이사 오셔가지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나, 어떤 성과가 있었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WHO의 삶의 질 척도 중에서 주거생활 관련된 지표와 독립생활 및 삶의 질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입주하시고 2주 안에 이제 질문지를 받았고요. 이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 번 더 받아서 이런 걸 한번 평가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코디네이터의 서비스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사실 노인의 경우에는 어떤 필요가 더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었고 저희가 그 뭐 시범사업, 노인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코디네이터의 하루에 출근해서 일과를 보니까 뭐 병원에서 회진 돌듯이 복약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직접 서비스도 굉장히 많았고 동시에 이제 상담 및 기록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사례 관리 업무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그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퍼스널 접근법을 사용한 것은 입주자 집단 중에서 치매 유형을 대표하는 1인 퍼스널을 정하고 그분들에게 그 하루 종일 사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과 횟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직접 서비스와 자원 연계나 같은 사례 관리 같은 그 영역을 좀 구분해 보고 있고요. 필요한 인력 배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이 정리되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운영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 공유할 기회가 있다면 사례 관리자가 이 클라이언트를 개입한 사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선혜 팀장님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서울시와 SH 서울주택공사가 함께했던 이 지원주택은 그동안의 정신질환 발달장애, 그 다음에 노숙 이렇게 분야를 이제 제도화시키면서 했다가 올해 드디어 이제 노인까지 들어가면서 정말로 이제 네 개 분야의 완벽한 지원주택의 범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한선혜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노인이 되면은 이제 의존적인 삶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데 이런 누구에게나 해당된 이 삶을 시설에서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지원주택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최근에 중앙정부의 전략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서 지역에서 늙어가기, 즉 AIP라는 전략을 만들고 이걸 다양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략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 지원주택이 있을 때 실제로 이 AIP의 원래 목표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실제화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 한선혜 팀장님 통해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정신질환자 영역에서 김혜정 부장님, 행복이음 지원주택의 김혜정 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종 강동구 지원주택 담당자 김혜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두 개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속해 있는 사단법인 희망이움 커뮤니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희망종 강동구 지원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법인 희망이움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사단법인 희망이움 커뮤니티는요,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 및 재활사업을 지원 운영하고 또 정신건강보건교육 및 연구활동을 통해서 정신질환자 등의 건강 증진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법인입니다. 활동 내용인데요. 정신질환자 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아웃리치, 정신상담 및 치료 연계, 그리고 찾아가는 희망이움 서비스, 또 동료상담과 양성 등 자조모임 지원사업, 또 주거지원 서비스 사업, 정신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일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사단법인 희망이움 커뮤니티에서요, 2019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원주택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이후로 저희 법인이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희망이음 지원주택이지만 저희 회원분들이 희망존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희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주택의 목적입니다. 당사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1인 1가구에서 생활하시는 건데요. 지원주택의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또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는 1호당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주거지와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증금, 임차료, 가정가구 등은 입주자 부담으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8가지인데요.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주거관리 서비스와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이상의 자립의지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을 통해서 최장 20년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원주택의 위치입니다. 저희는 해당빌가 천호파크빌이라는 두 개의 빌라에서 회원분들이 생활하고 계신데요. 도보로 약 5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해당빌은 성안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파크빌은 천중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해당빌에 있습니다.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주택 입주자 신청 공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블루터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후로 이제 지원주택을 신청을 하는데 당사자가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SH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주자 접수, 또 입주자 적격성 심사 및 선정, 또 적절한 지원주택 탐색, 그리고 입주자 선정 결과 통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지원주택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이때부터 저희 지원주택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기본 규칙입니다. 지원주택에 이제 입주하시게 되면 기본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임대료의 안정적인 납부입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자에게 거주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사례관리자를 주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또 계약 당사자 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동거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SH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또 개인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재수립 또는 조정할 수 있음을 입주자에게 알립니다.
또 7일 이상 주택을 비울 경우에는 사례관리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셔야 되고요. 병원 방문 후에 뭐 복용 약물이나 치료 방법 또는 추후 치료 계획 등의 어떤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도 사례관리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사는 다른 사람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또 입주자나 이웃에게 방해되는 소음 또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타의 위험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을 기본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거가 있는데요. 자발적인 태거 외에 태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우선 사례관리자를 주기적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또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또 주택 이용에 대한 기본 규칙을 어기는 경우, 그리고 지원주택에서 판단하기에 지원주택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또 입주자의 상황이 변해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도 퇴거가 가능하고요. 이는 자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당연히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주택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우선 미션은요, 존중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더불어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세 가지인데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환경 유지, 또 자기관리 능력의 강화로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증진, 지역사회로의 건강한 정착 유지를 통하여 신뢰받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원주택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길인데요. 5층 건물이고요. 1층은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2층, 3층에서 저희 회원들이 생활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입주 전 사진인데요. 방과 거실이 분리된 공간도 있고 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네, 새 건물이라서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천호파크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층 건물이고요. 2층과 3층에서 저희 회원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방과 거실이 분리된 공간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일자로 된 공간도 있고요. 여기도 새 건물이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합니다. 면적별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300이고요. 크게는 9.8평이고 작게는 8.38평이 있는데요. 월 임대료는 27만원에서 30만원 돈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낮춰서 생활하시는 회원들도 계십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종사자 현황인데요. 정원 3명이고 저희가 3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관은 정원이 4분이시고요. 현재 4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입주자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현재까지인데요. 저희가 정원은 15분이시고요. 내년에는 2호가 추가돼서 17분이 정원이 되실 예정입니다. 현재는 14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이 임대료의 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4분이 계시고요. 남자분이 7분, 여자분이 7분, 그래서 14분입니다. 건강보험 3분이시고 차상위가 4분, 기초생활수급자가 7분 계십니다. 연령별 분류인데요. 20대가 한 분 계시고 30대가 3분, 40대가 2분, 50대가 5분, 60대 초반이 2분 계시고 67세이신 남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질병별 분류입니다. 조현병이 가장 많습니다. 9분이시고요. 양극성 장애 4분, 우울증 1분 계십니다. 보호자 현황입니다. 현원 14분 중에 보호자가 있는 분은 10분이십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4분이 계시고요. 10분의 보호자 중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6분이 계시고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1분 계시고요. 소통은 되지만 가족 모임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4분의 보호자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연락체계입니다. 입주하시면 초기 면접,
초기 면담 후에 이 비상연락망 문서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24시간 응급 전화가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의 전화번호와 주요 기관의 전화번호가 적힌 비상연락망 문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한 사업 내용인데요. 문화 프로그램을 했고요. 입주자 총회, 자치회의, 생일 파티,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컬러 테라피를 했고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했고요.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설의 틀을 갖고 있지만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인 회의를 했고요.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했고 홍보 소식지 발송, 사례관리 회의, 그리고 지금 12월에는 이제 회원 만족도 평가와 욕구조사 사업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논의사항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일단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회원과 보호자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인 1가구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원주택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입주 대상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는 이미 기능들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트레스나 취약에 노출되었을 때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독립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독립의 힘이 있는 대상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약물 복용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말씀은 하지만 그리고 잘 먹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안정적인 그 약물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입원까지 연결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도 포함해서 어쨌든 독립의 힘이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주 대상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주택의 의미와 기본 규칙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양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자립생활주택이나 이음전환시설 같은 그런 시설과 또 혼돈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대상자분들의 증상조절 혹은 안정성 정도의 다양함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안정적인 약물 복용이 이렇게 뭐랄까 대체적으로는 잘 이루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입주 대상자가 남자와 여자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사례 관리자가 여자 사례 관리자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남자 사례 관리자일지라도 남자 대상자의 충동 행동 시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특히 저희는 여자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대상자분들이 계셨습니다. 보호자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 간 사이에 의견 대립 시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지원주택의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최소한의 개입을 요청드렸으나 과하게 이렇게 개입하시려는 그런 보호자분들이 계셨고요. 또 스스로 하도록 지지하고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함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대상자보다도 더 조급해하시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보호자분들도 계셨습니다. 동료 지원가입니다. 저희는 남자분이 세 분 계시고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개인차로 인해서 회원과의 사이에서도 갈등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또 동료 지원가 사이에서도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회원분들이 성별에 대한 욕구를 보이셨는데 여자 동료 지원가를 원하셨어요. 대체로. 그래서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기초 수급자이신 동료 지원가 분들은 또 월 12번의 출근 횟수를 다 채우지 않기도 하셨습니다. 향후 계획 및 재원입니다. 입주자의 욕구와 지원주택의 의미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동료 지원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향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대상자들에게 독립의 도움을 주되 당사자의 자기 주도적인 삶을 지원해서 만족감,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저희가 또 향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입주 초기에는 지원주택의 적응을 지원한다면 향후에는 안정된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또 입주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로움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저희의 향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정 부장님. 김혜정 부장님이 계시는 그 행복이음 이제 지원주택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신질환 지원주택이 제도화되면서 서울시에서 제도화되면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이제 유일한 제공기관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원주택에 들어오면서 이제 정신장애인들이 자기주장을 하게 됐다라는 걸 보면서 참 원래 지원주택의 의미에 부합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지원주택이라는 곳에 살면서는 이젠 시설 입소인이 아니라 어떤 개별화된 개인이 개별화된 개인이 되어간다는 삶을 갖게 되는 게 지원주택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시설에서는 실무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은 집이라는 것은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때로는 자기 주장으로 보이지만 그게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그러한 하나의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발달장애 영역에서 제주 희망나래의 최영열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대표 최영열입니다. 저희 이번 주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장애인 지원주택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선도하기 위해서 제주시가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주거 지원 및 전반적인 통합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 행복도시 제주라는 미션을 가지고 모든 장애인의 선택권 존중을 통한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돌봄 구현,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제주의 특색을 살린 지속가능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5천여 명을 정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2021년 5월까지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돌봄 지원센터의 이제 주요 사업인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그리고 행복 플래너 사업, 이동지원 사업 누리카, 다음 정서지원 프로그램,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사업 등 총 6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장애인 지원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시는 현재 선도사업에 있어가지고서의 정책 대상자는 지금 총 이제 5천여 명이 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작년도에 생활시설 거주장애인하고 입소대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이 이제 어느 만큼이 이제 그 욕구가 있는지 등을 이제 조사를 했고, 장애인 관련 자원들이 어느 만큼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통합돌봄 사업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은요, 총 이제 30개 정도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센터는 지금 이렇게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주거 등 편의시설, 안심생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원주택에 입주해 계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제가 장애인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주거지원 영역에서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해서 지금 총 7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센터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부모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 자립생활 체험주택
이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서 매입임대 아파트로 제공해서 작년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형이 9호, 자가형이 29호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에서는 저희가 직접 임대해주는 주택이 있고 아니면 장애인분이 기존에 자기가 마련한 주택을 저희는 지원주택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붙여서 서비스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주택에는 행복 플래너가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30가구에 넘는 40가구 정도의 통합돌봄센터의 행복 플래너가 장애인 지원 주택으로 파견이 이제 돼서 전체적인 이제 통합돌봄 사례 관리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지원 주택에는 이제 행복 코치가 배치되어서 직접적인 주거 서비스를 지금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코치가 제공되는 주택에는 활동 지원사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활동 지원사가 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행복 코치를 통해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마련한 이렇게 지원 주택입니다. 이 지원 주택은 지금 현재 1.5룸이 이제 7호로 7분이 이제 입주해 계시고 저희가 2.0룸인 이제 2호가 있어서 총 4명. 그러니까 저희가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매입 임대 주택을 받은 것이 총 9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신규 시설이었고요. 여기에 이런 편의 시설 그리고 이제 뭐 TV, 청소기 이 브라인드 등등 모든 것들이 이제 풀 옵션으로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1.5룸에는 방 하나랑 이제 방이 이제 거실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이제 살기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뇌병변 장애인분, 휠체어 장애인분도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 전동 휠체어까지 현관에 예,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는 부분으로 공간이 확보돼가지고 아주 좋은 이제 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처음에는 이렇게 문과 턱과 예, 그 다음에 입구가 이렇게 좁고 높낮이가 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다 새롭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장애인 지원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주택 공급은요. 저희는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3다수 만드는 곳인데 여기에서 지원주택의 공급 물량을 이제 수립을 하면 저희들에게 이제 확정이 되고 그 계약을 합니다. 다른 타 시도의 지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주택 공급 기관과 지원주택 입주자가 이렇게 계약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저희 희망나래가 입주자랑 직접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주택의 입주 자격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책 대상자로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들이고요. 이 모집 공고는 제주시에서 이제 하게 되고 이 신청은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받게 되고요. 접수가 되면 저희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로 내용이 이관이 되고 입주자 선정 및 결과는 저희 통합돌봄 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입주 및 운영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지원주택의 계약 기간은 2년 단위로 해서 총 20년까지 이제 계약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다른 타 시도와 좀 다른 점은 입주자와 저희 제주시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직접 계약을 그런 하는 이제 형태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절차인데요. 지원주택에 입주해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서 먼저 임대 계약을 하고 입주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통합돌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의 그 통합돌봄 이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입주 및 이사 지원, 그다음 행복 플래너 정기 방문, 의료 건강 지원, 그다음에 이동 지원, 스마트 홈케어, 상담 및 정서 지원, 취업 상담, 낙탈동 연계, 지역사회 자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연계해서 지원 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시설 퇴소 장애인 분 같은 경우에서 제주시가 시설 후에 자립정착금을 지원을 하면 저희 센터에서는 행복 플래너, 스마트 홈 케어 서비스, 정서 지원, 누리카 등을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저희가 이제 연계 기관으로 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서 반찬, 세탁, 방역 등 자원 연계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와이 어떤 매칭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통한 직업 유지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통합적으로 지원 주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래너는 이러한 이제 주거지원 주택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인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주택마다 이게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를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주택뿐만 아니고 제주 시내에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총 230가구에 설치를 해서 예 안전한 응급 상황에 이렇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호출, 119 응급 출동 등을 지원주택에 이렇게 설치해서 저희들이 비대면인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의 병원 동행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그리고 사회활동을 통해서 이동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예 그러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희 그 입주하신 분 중에 그 장애인 부부이면서 올해 초에 출산하신 분이 있는데 이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 안전, 주거, 돌봄, 보건의료 영역, 경제 영역, 취업 영역들을 지원주택의 입주를 통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자신의 돌봄을 받는다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저희의 지원주택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어지는 부분이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타 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저희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런 지원주택이 제주시에 많이 마련이 돼 가지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에서 최영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최영열 대표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멀리 계셔도 이렇게 가까이 잘 들을 수 있다니까 참 즐겁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에 관련된 예산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먼저 선진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떻게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가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잠깐 휴식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겠습니다. 10분 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잠깐의 이제 휴식 시간 잘 보내셨는지요?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서울시랑 서울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지원주택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 외에도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하게 모색해보는 지원주택의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우리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장애인 영역에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이한솔 이사장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솔 이사장님 준비되셨는지 한번 저랑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솔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희 단체가 지금 참여해 주시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분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저희는 주거권 NGO 단체로 두 가지 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입자 권익 보호와 정책 발굴 제도 개선 등을 하는 이제 유니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조직이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사회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짓고 운영하고 있는 조합,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두 조직이 어쨌든 지원주택 모델도 좀 같이 결합해서 적용해보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현재로서는 아직 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 구체적인 공공주택 차원에서의 지원주택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모델을 조금 가져와서 이게 민간 차원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금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달팽이 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지원주택 대상자분이 입주를 하시고 그 입주 과정에서 좀 서비스나 아니면 주택 공급이나 뭐 운영 차원에서의 문제들 혹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나 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 조직에서 저희가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단체 뭐 청년 조직들과 함께 이제 입법 운동이나 거버넌스를 이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제도 개선이 되면 이걸 다시 또 저희 주택에 직접 적용해보고 이렇게 어쨌든 활동들을 좀 순환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018년도부터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입법운동으로서 국회 토론회나 이런 입법운동의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하다가 지난 국회 때 이게 입법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 입법운동을 하기 전에 좀 사례를 먼저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엔젤세이븐이라고 하는 이제 기관과 MOU를 맺고 저희 달팽이 집에 현재 발달장애인분이 입주를 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이라고 한다면 원래 대부분 한 그 전체 한 20분 정도의 입주자가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여기에 이제 청년분들이 보통 입주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두 세대 정도만 이제 발달장애인 청년분들이 입주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설 퇴소를 하시고 처음에 독립을 저희 집에서 직접 하셨다 그래서 뭐 사실 모델 자체로는 지원주택과 거의 동일한데 그냥 주거 공급은 민간인 민달팽이가 하고 복지 서비스는 엔젤세이븐에서 지원하는 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점들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지원주택이 어쨌든 독립적인 어떤 주택 하나로만 있다 보면 이게 지역사회에서 주로 그 당사자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떤 지원하시는 분들과의 관계에만 주로 있지 이게 어떤 다른 지역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게 커뮤니티 안에서 녹아들기가 좀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모델도 꽤 그 장점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입주민끼리 계속 소통하는 채널이 있고 반상회 같은 것도 열리기 때문에 이 장애인분들이 그 비장애인분들하고 청년분들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셜믹스가 되고 좀 게토화가 방지되는 그런 효과들은 있는 것으로 현재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주거권 조직이 그러니까 주거권이나 아니면 주택 공급 조직이 왜 요 지원 주택 모델에 좀 더 많이 이게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이 됐는데 현재로서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 공공임대주택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물량 자체가 매우 적죠.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매우 적고 그것이 여러 주거 취약계층한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원주택으로만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적으면 좀 사회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민간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에서도 지원주택 모델이 나온다면 훨씬 더 다양하게 주택이 늘어나고 물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가 했을 때 그렇게 운영상으로 어렵지는 않아서 모델이 그 공급 모델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임대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두 번째로는 이게 매입임대주택이나 뭐 연구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같은 게 타입이 그렇게 수요자 맞춤형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각 그 지원주택의 대상자인 분들한테 딱 특화돼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 이미 그냥 공사가 산, 매입한 것들이 원래는 지원주택의 대상자한테 맞지 않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걸로 일단은 제공이 되면서 뭔가 수요자한테 꼭 필요한 거는 사실 설계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지어야 하는데 공사가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 좀 어렵다. 오히려 민간 주체들은 좀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설계에 적절하게 반영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좀 더 유연하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게 민간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들을 좀 같이 붙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기 프리엘도 계신데 어쨌든 프리엘이나 엔젤세이분들하고는 저희가 이 지원주택을 한번 설계 단계부터 좀 더 맞춤형으로 지어볼 수 있는 모델을 현재 계획 단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쨌든 아까 강조했던 좀 사회복지 인프라가 그 입주자들과 사회복지망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청년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하고도 좀 자연스럽게 스킨십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LH가 공사나 SH가 운영에 많은 비용들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민간 운영업자들은 좀 지역 주민, 그러니까 단지 내나 지역 건물 내에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택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만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만남이 맞겠죠. 일상적인 만남들을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집도 짓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분들도 이제 입주를 하고 계시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이제 엔젤세븐에서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그랬을 때 어쨌든 소셜 믹스, 유니버셜 디자인, 커뮤니티 그리고 자립 역량, 권리 실현 같은 여러 가지 차원의 목표들이 좀 달성되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뭐 입주자분들은 약간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권리가 누려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족도에서 제일 높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완전히 민간 주택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시설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옆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랑 똑같이 독립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게 정말 자유롭고 좀 내가 좀 독립된 개인인 것 같다라는 만족도를 보여주시기도 했고 입주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좀 다양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비영리 조직이다 보니까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이분들한테 받고 있는 중이라서 요거에 조금만 더 장애인 지원이나 아니면 발달 장애인이나 뭐 지원 주택 관련된 임대료 지원 서비스만 조금만 붙으면 훨씬 더 좀 안정적이게 거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 그러니까 그 발달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해야 될지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주로 그 그러니까 독립하신 그 입주 대상자, 지원주택 대상자분들을 중심으로 교육 커리큘럼이 짜여 있으니까 이 주민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서 좀 소통을 잘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부분들은 커리큘럼이 같이 나오면 좀 좋겠다. 서로 이제 이렇게 관계망들을 맺고 싶은데 오히려 어떻게 맺어야 될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좀 고민들이 이제 입주자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커뮤니티 자체는 좀 어렵다. 그래서 비대면 시스템으로 대부분 전환되고 있는데 오히려 발달장애인분들은 비대면 시스템을 더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이어질 텐데 비대면 시스템으로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말은 민간에서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민간의 사업자분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설득해 나가고 좀 주택 공급을 하는 사업자들도 지원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 부분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나 관계망들을 좀 많이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젤세이븐에서 좀 전적으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직접 집행해 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들은 좀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것들은 다른 기관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어쨌든 지원 서비스가 좀 많이 충족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재현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주거 코치와 상담사 위주의 관계망으로 형성되는 건 저희 주택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주택 입주자, 저희 같이 이제 믹스 형태로 들어간 데에서는 비대상자 혹은 아예 지역 주민들하고 교류할 거면 그 지역 주민들을 타겟으로 한 교육을 좀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그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어서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단지형 아파트에서도 임대단지에 사는 분들이랑 분양단지 사는 분들이 교류가 거의 없잖아. 이런 어쨌든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원주택을 좀 더 이렇게 정책을 개발할 때 이 대상자가 아닌 분들하고도 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면서 비대면 시스템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저희 내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분들이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만나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한계가 너무 많이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주체는 빠르게 좀 확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게 지원주택이 계속 공급되어야 할 텐데 LH가 SH가 자체적으로 매입하거나 어쨌든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주체들이 어떻게 짓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이분들한테 더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체 발굴을 뭐 저희도 계속 해나가겠지만 좀 전반적으로도 지원주택을 다루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지금 그 법안 발의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어쨌든 법안이 발의돼야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담당자를 지정하면 그러면 저희도 국토부 직원한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달라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 아예 전제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1년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 지원주택 법안 개정과 제정을 하는데 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 민달팽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주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특히 이제 제도 개선에 뭐 다른 섹션의 얘기긴 하지만 좀 저희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게 뭐 홈리스 분들이든 뭐 장애인 분들이든 뭐 청년이면 누구나 사회에서 당당하고 당연하게 독립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공공과 더불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 찾아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뭐 여기 계신 단체나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희랑 좀 같이 한번 모델이나 사례 발굴을 같이 해보고 싶으시면 또 언제든 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최선을 다해서 좀 모델을 만들어 보는 데 있어서 네,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현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사장님. 마지막 멘트가 어떠한 일이라도 열심히 함께하겠다는 게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을 활용한 지원주택 모델일 가능성을 보여주셨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들었던 지원주택의 공급주체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이었는데 지금 민달팽이에서 추구하는 그리고 지금 해보고 있는 주택은 민간주택이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분산형이라는 지원주택의 모습이 어떠할까 그리고 그 분산형이라는 지원주택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떠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안에서의 범위, 서비스 범위는 또 무엇이 좀 더 필요한지를 여기 민달팽이의 그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인 정신장애 영역에서의 그 박가영 선생님과 그다음 황조성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가영 선생님 먼저 시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박가영 선생님 나오셨을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럼 박가연 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한 이후 지금 한마음자립생활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지원가이자 당사자 황조성이라고 합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는 저희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주거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했던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범사업이 이제 2018년부터 19년까지 진행이 되었고, 올해 3월에는 이 성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풍부한 현장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시범사업에 동료 지원가로 참여하셨던 선생님과 함께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배경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제 2017년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고, 또 정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정책적 방향성으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서울시에서는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확대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면서 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많은 당사자분들이 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을 선호하고 또 자립에 대해서도 높은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확인이 되었지만, 당시 이러한 자립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고, 또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용 또한 제한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와 함께 정신 장애인만을 위한 지원주거 모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저희 광역센터에서 동대문구에 있는 주택 4호를 시범 자립생활주택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모델은 이제 주거와 당사자 욕구 중심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거 모델을 운영 체계로 구축을 했고요. 입주 대상은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정신장애 등급과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에서 이런 입주가 필요하신 분들의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면접을 거쳐서 선정심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선정심의는 저희가 사업자문단으로 구성했던 서울시 주거지원단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정이 되시면 이제 입주를 하신 다음에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는 흐름이고요. 이제 일반주택 투룸에서 두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개인 방 1인 1실을 소유하고 거실이나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가정가구는 지원이 되고, 입주자분들은 월세나 공과금 생활비를 부담하는 형태였는데, 대부분 입주자분들이 수급자분들이어서 이런 월세와 같은 부분은 주거급여로 충당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에는 총 6분의 입주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분들께 제공되는 사례 관리를 저희는 자립지원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실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의 이런 독립주거 유형이 좀 처음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 안전 문제를 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인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입주부터 3개월까지는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적응하는 기간으로 보고, 입주자 욕구를 중심으로 함께 서비스를 계획해서 주 5회 이상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고요. 이후에는 조금씩 서비스 빈도를 줄이고 스스로 자립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늘리실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좀 위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비상상담 전화를 운영을 하면서 좀 필요할 경우에는 응급출동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제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동료 지원가가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 팀을 이루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에서 좀 특별하게 다뤘던 부분들이 이 회복한 당사자분들, 이 동료 지원가 분들을 함께 서비스 인력으로 포함했던 부분인데요. 좀 구체적인 동료 지원가의 역할과 경험에 대해서는 저희 황조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동료 지원가랑 회복 중인 당사자가 정신질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자신의 회복 경험,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당사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서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 지원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동료 지원가가 되었습니다. 주택에서 주로 했던 역할은 입주자분들이 주택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심리적 불안 덜어드리거나 증상에 대해 공감하고
제가 극복했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트, 주민센터, 지하철, 은행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파악하고 함께 동행해서 알려드리기도 했고요. 외래에 같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입주 후에 주간재활시설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적은 기간 동안 기관에서 주택까지 출퇴근을 계속 같이 하면서 길을 익힐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조리지원, 약물관리, 금전관리, 주거지관리 등등 사례관리자 선생님 혹은 같은 동료지원과 선생님과 함께 움직이며 수행했습니다. 동료지원과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엔 주택에서 근무하는 동료지원가가 제가 처음이다 보니 정해진 부분도 거의 없었고 내가 과연 입주자분들을 상대해서 동료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책임감 때문에 몸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특히 입주자분들이 증상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감정의 전이가 되어 많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할수록 점점 저 스스로에 대한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문제와 사례를 경험하면서 자립에 있어서도 폭넓은 지식과 시야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 지원하는 입장에서 내 자신을 먼저 갖추기 위해서 더 성찰하게 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택에 온 후에 동료지원 서비스를 받고 취업을 하신 분도 계셨고 동료지원가가 된 입주자분을 보면서 매우 큰 보람을 느껴 시범 사업 이후에는 한마음 자립생활 주택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박가연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동료지원가 선생님들께서 본인만의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것만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역할과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저희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연구는 저희 서울시 주거지원단 위원이시기도 했던 저희 민소영 좌장님께서 연구에 자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1년 동안 6명 입주자 대상으로 1219회의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고요. 1회의 서비스에서 제공됐던 서비스 내용들을 분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주택의 일상적인 삶과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일상생활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제공이 되었고 정신건강관리, 사회기술 이런 순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었던 부분은 입주 초기에는 일상생활이나 좀 가사관리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점점 대인관계나 취업, 이성관계 이런 사회적인 욕구가 주거가 안정될수록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입주자분들도 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이제 알았을까요? 라고 하시는 이야기들을 보고 저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주자가 6명 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인터뷰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입주자분들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이 자료에는 긍정적 응답률이 100%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나온 항목들만 정리를 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공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신건강이 좋아졌다, 정신건강 증상 관리 능력이 좋아졌다, 이런 응답들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내용의 자립지원 서비스가 가장 만족스러웠냐,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동료지원가로 구성된 자립지원 서비스 팀에 대해서 만족도를 자립지원 서비스 팀의 가정 방문에 대해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자분들과 관계자분들, 가족분들, 동료지원과 사례관리자, 그리고 입주자분들이 이용하는 주간지원시설의 실무자, 방문간호사 이런 관계자분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FGI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시범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키워드를 정리한 부분이어서 이제 이후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 입주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전에 고시원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만의 넓은 공간이 있다. 이 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가족분들,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는 입주자분이 주택에 오고 나서 정신적으로 이제 관리 능력도 좋아지고 신체적으로도 건강이 향상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입주 초기에는 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도 좀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이다 이런 자신감이 높아진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입주자분 중에 한 분은 이런 그 빌라를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렸던 내용과 성과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보고서에 정리를 해놓아서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루터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당사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로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자립생활주택에서 인계가 되었고요. 저희가 했던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아까 발표하셨던 그 희망이용 커뮤니티 같은 그런 법인이나 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호수가 적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의 지원주택을 기반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좀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대상이 제한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이런 입주 대상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제안한 부분들이 있었고 관련된 근거 법령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현재는 장애 등급이 없어도 또 지원주택은 소득 기준이 있긴 하지만 꼭 수급이나 차상위가 아니어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자립에 대한 요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주거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시범사업 운영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SH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에서 운영지원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홍보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고 또 주택에서 근무하는 동료 지원가를 양성하고 연계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기관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표준화된 체계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택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등 이런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변화 속에서도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간 지원 역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서비스 방향성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당사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주택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정신질환 분과가 33으로 다른 분과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좀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좀 임대료도 좀 부담 가능할 정도로 좀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 또 엘리베이터 이런 쪽은 환경적인 부분이 갖춰진 주택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보증금이랑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럼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당사자 욕구 중심의 자립지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오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원주택 가치를 담은 좀 역량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었고요. 또 지금의 주거 서비스 전달 체계가 좀 분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좀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부터 지원주택까지 이런 기관들을 총망라해서 당사자분들의 욕구에 맞는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거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2030 서울시 정신건강종합계획에서 저희 광역센터 내 전담팀을 설치해서 좀 확대될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이 역할을 수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지원가가 주택 모델에서 잘 잡기 위해서 동료지원가가 자신이 상담 기술이든 회복이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같이 일하는 동료지원가들과 협력하면서 서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료지원가와 실무자가 한 팀인 만큼 실무자 선생님들이 동료지원가를 진정한 동료 전문가로 인정하고 서비스 제공 전에 입주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를 통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료지원가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신질환자 당사자가 자립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가 잘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가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황조성 동료지원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 박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열심히 실천하시지만 또 실제로 연구도 활발하게 하시고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고 또 우리 황조성 동료지원금은 당사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지원주택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제 자립생활주택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자립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입주기간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지원주택 갖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외에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은 지원주택과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주택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세 번째 이제 장애인 영역에서 또 그 대구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사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이현희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또 한번 대구에서 시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희 선생님 혹시 자리에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희 선생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이연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제 얘기 들리시나요? 아,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 지역에 희망원이라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지자체에서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의사나 욕구 확인이 어려운 중도 중복의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타 시설로의 전원 조치가 아니라 지역사회 보통의 삶으로 자립주택을 통해서 지원한 사례를 오늘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탈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야기나 시도들이 되고 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기존의 인프라 안에서 가능한 분들 아니면 의사나 욕구나 역량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분들에 한해서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권리로서 탈시설 지원의 당위성을 가지고 더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다리거나 미룰 부분이 아니라 같이 시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자체나 이런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범사업을 진행한 경험 안에서 저희의 어떤 경험한 결론은 준비가 필요한 거는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그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거주시설 폐쇄 과정에서 좀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요. 탈시설 의사를 밝혀야지 뭐 어떤 조치를 한다라는 것들이 대구시와의 되게 쟁점이 되었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고민했었던 거는 본인이 분명하게 시설에서의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탈시설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고 대구시에도 이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역단체들이 같이 대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구시에서 이제 결단을 가지고 무응답 무용고자인 이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9분에 대해서 탈시설 지원 시범사업이 2018년도 말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대구 지역 인프라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범 사업 계획이 이제 발표되고 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3개의 수행 기관이 함께 참여를 했었고요. 자립생활센터 2곳과 낮활동 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1곳이 참여를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18년도 말부터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네, 주요하게 고려했었던 부분은 네, 지원하 고려했었던 부분은
9명이 탈시설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역량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첫 해에 주요하게 고려했던 지원의 목표는 퇴소 후에 이분들이 지역사회 주택에서 생활할 때의 안전 확보와 기존의 생활보다 더 하락되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목표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과 관련돼서 대구시에서 설계를 하면서 확보했던 인프라가 주요하게는 자립주택, 지원주택과는 다른 개념이고 대구시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주택을 5개소를 확보를 했고요. 그 5개소 주택에 9분이 한 집에 2분씩 생활하시면서 주택마다 1명의 자립생활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200시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611시간 정도의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고요. 낮 시간에 활동에 있어서 이제 특화 주거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주요하게 마련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 안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3개 기관이 TF팀을 구성했고 시설 퇴소 전부터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을 해온 과정이 있고요. 그 초기에는 이제 24시간 보호 지원을 받아왔고 복용약도 굉장히 많으셨고 나이대도 뭐 중년 장년에 이제 고령이신 경우가 많으셨기 때문에 시설에 있으면서 퇴소 준비라는 과정에서는 건강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요하게 고려를 했었고 퇴소를 앞두고서는 9분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나오는 과정이 이분들한테 갑작스런 변화나 스트레스나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적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요하게 고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소 준비랑 또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사전에 시설에 있을 때부터 사전 신청이나 거주인 정보 등 시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소 후에 입주 지원 과정에 있어서도 바로 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자립주택에 며칠간의 숙박 체험을 하면서 저희도 당사자의 24시간을 좀 파악하는 과정을 가지고 당사자도 이제 이사를 올 이 환경에 적응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로 지원을 한 뒤에 퇴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퇴소를 하고 나서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이제 19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민하고 다뤘던 부분, 저희가 또 해결하고 접근했던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안정적인 생활과 안정,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표현이나 자기결정들을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가지는 법률이나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삶의 질에 관한 부분들, 크게 이 세 가지 분야 안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감과 관련돼서는 이제 갑작스런 시설과 또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갑작스런 변화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만나고 경험과 시간을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주거 안정과 관련돼서는 사전에 시설 환경을 직접 가서 살펴보고 이분들의 생활 방식을 고려해서 편의시설이나 도전적 행동을 고려해서 안전장치를 주택 내에 설치를 하였고 또 주거 환경 적응을 고려해서 초기에는 자립생활 코디네이터들이 야간에 순회를 하면서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어느 정도의 다른 어떤 돌발 사항이나 위험 사항이 없다고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야간 순회를 이렇게 줄여가는 방식으로 적응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 지원에 있어서는 기존에 지금 운영되는 활동지원 제도가 있지만 시설에서 24시간 지원이 아니라 지원 시간이 이제 단축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전에 활동지원 제도를 신청할 때부터 탈시설이나 중도중복장애인을 고려해서 시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국민연금공단이나 대구시 등과 같이 면담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과정들에 있었고요. 그래서 시 지원과 정부 지원으로 611시간 정도의 시간을 일상생활 지원, 활동 지원사를 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 활동과 관련돼서는 네, 그 이제 주간보호센터로 대구시가 이제 사업을 만들었지만 중증이고 중복인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와 배치할 수 있는 인력 수를 훨씬 더 이렇게 줄여서 배치할 수 있게 하였고요. 주 5일을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위해서 한계 기간의 경험이 좀 제한되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 4일을 이용하되 외부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또 외부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끔 자립주택 코디네이터가 낮 시간에 같이 가서 개인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주중에 1일과 주말은 개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낮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는 또 24시간 지원이 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야간에 안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재하였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전적 행동들이 있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이제 아파트 형태의 주거였는데 그런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다른 입주민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야간 순회 서비스를 신청해서 실제 저희가 대상자 분은 아니었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현재는 한 주택에 이제 두 명이 생활하시는데 한 명의 야간 순회 인력이 배치해서 안전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과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자가 스스로 이렇게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저희 기관들이 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 퇴소 준비라는 과정에서 공공후견인 제도를 신청을 했는데 후견인이 연결되기까지 기본 6개월에서 거의 뭐 1년이 소요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공백 기간 안에서는 지자체에서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 신청이나 이제 의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후견인 같은 부분에서도 많은 신청 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또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탈시설이나 이렇게 중증의 장애인을 조력할 수 있는 후견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고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런 후견인 양성이나 배치에 있어서도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나 절차를 개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도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랑 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서 활동지원사나 뭐 코디네이터나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인력들이 아무래도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입주자의 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모니터링 그리고 후견인을 통해서 모니터링 그리고 지원기간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같이 진행하면서 금전관리 지원을 하였고요. 현재 이제 주요한 금전관리 결정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입주자 생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는 퇴소 후에 이제 종합건강검진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의사 확인이나 자기 표현이 어렵다 보니까 건강 상황들을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연령대도 이제 고령인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종합건강검진을 진행했는데 검진 과정에서도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또 이제 지체장애, 이제 신체적 장애와 중복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없다 보니까 사전에 병원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협조 요청을 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건강보험에 의해서 당연히 받는 생애주기 건강검진도 실제로 이렇게 처음 병원에 와서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도 의료기관을 직접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건강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런 부분들을 행사하기 어려울 때, 이제 지자체나 공공후견인의 역할이 지금 필요한데, 이제 탈시설 지원 과정에서는 그 공백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이 공백 기간에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좀 사례를 이렇게 적었었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이제 생활과 관련돼서는 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사례 발표해 주신 분들처럼 지역 이용시설들을 이용을 하였었고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자립생활 코디네이터 활동지원사 후견인이 당사자 중심의 일상생활이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완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갈등이 또 주거생활 안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고민이 많이 이제 됐었던 부분은 이렇게 당사자의 문제로 이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이나 인프라를 어떻게 좀 구성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접근을 했었고 초기에 있었던 그런 갈등이나 위험 사항들을 점차 안정되는 방식으로 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종단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과 분석과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영상 기록 작업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의 변화는 초기에는 어떻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킬 것인가가 중심이었다면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되는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는 일상생활 안에서 어떻게 당사자의 권한, 늘 더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당사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고민인데 센터에 한정된 관계나 유급 직원을 중심으로 한 관계 맺기가 주요해서 지역사회 보통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사회적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앞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로 경험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연결됐던 관계망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제한적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이제 인력이나 지원 서비스들이나 경험들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아홉 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자립주택 지원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들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좀 성과와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결론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2년차 과정에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9명이 실제 정착하지 못하는 탈시설 지원이나 정책은 사실 보편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더욱더 최중증의 중도의 장애인분들이 탈시설에서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시도와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갖춰놓고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삶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공백과 부족함이 있고 그것이 함께 살면서 연대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같이 사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주택, 자립주택 중심으로 공유를 해주셨는데 또 오늘 함께 버티고 살아가는 분들을 여기서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사자의 삶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고 고민하는 과정들 또 지원주택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연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 보통의 삶이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네, 이은희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멀리 대구에서도 지원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은희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탈시설화의 과정, 즉 공간의 변화가 있잖아요. 시설에서 주택으로 이동했을 때 그 공간의 변화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발표를 놔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많은 질문과 코멘트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차성근 태화 샘솟눈집의 팀장님으로 계시고요. 정신질환자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주택의 시범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성근 팀장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화 샘솟눈집 주거지원부에서 근무하는 차성근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오늘 샘솟눈집이 추구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지원주택이란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선우집이 생각하는 지원주택이란 어떤 거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주택의 정의입니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실어놓긴 했는데 이게 워낙 지난 컨퍼런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라 굳이 언급하지 않고 싣는 거에만 만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통계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 주택을 구할 수 없거나 혹은 다양성 대안이 부족하고 주택 구입 비용이 마련이 어려운 것은 뭐 비단 비장애인도 마찬가지 문제점이라고 보이고요. 그 외에도 뭐 서비스가 없어서 뭐 자신이 없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자립을 시도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문제점도 이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원주택은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초에 그 동료 지원과 당사자분들과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인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지원주택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던데 제가 거기 신청해서 넣으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럼 지금 어디 살고 계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영구임대 아파트면은 안정적인 본인의 집인데 지원주택을 신청하시려는 이유가 있냐 이렇게 한 번 더 여쭤봤더니 지원주택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이게 당사자 사이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필요했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주택 수가 굉장히 많지 않고 매년 20호씩 늘어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의해 그 수요 추계인 640호에서 736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주택의 범위를 좀 확장을 시켜서 자립 전 관계 형성과 주택의 확보 그리고 초기 적응하는 기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은 계속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떤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안정적인 유지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그냥, 잘 사시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날 때, 그 문제가 커져서 이분이 지역사회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미국의 지원주택을 다녀왔었습니다. 네 군데의 기관을 방문했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 도표를 작성한 것은 이 기관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함은 아니고, 제가 그때 느꼈던 신선한 느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기관들이 다른 모델, 어디서는 액트 모델을 사용하고, 어디서는 클럽하우스 모델, 어디서는 뭐 회복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고, 대상군도 뭐 노숙인이나 정신장애 혹은 퇴역군인도 있었고 직원 구성도 어디든 전문가 위주, 어디든 당사자 위주 그리고 주택 구성도 마찬가지로 뭐 어디든 구입을 하던가 어디든 뭐 흩어져 있고 어디든 굉장히 한 곳에 모여 있고 하는 등 굉장히 다른 모양들 각기 특성에 따른 굉장히 다른 모상들을 봤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지원주택이라고 이렇게 모두 다 본인들은 지원주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미국에 가기 전에 느꼈던 거는 지원주택이라는 하나의 그 틀이 있었습니다. 1인은 꼭 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그 집은 영구적이어야 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냥 결국 그런 어떤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닌, 실제로 회원들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가 된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서 이 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결국 샘소년 집은 지원주택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자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집을 가지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샘소년 집의 지원주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샘소년 집 서비스의 대상입니다. 자립회원 실태조사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어요. 2019년 1월부터 지금 2회째 진행을 했는데 일단 그때부터 비교적 최근인 2020년 10월 31일까지 자립을 유지한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봤고요.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총 자립을 경험하면 68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4분은 이 기간 중에 종결을 하고 나가셨고, 혹 14분은 2019년 1월 2일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라 제외하고 총 40명에 대한 통계를 내봤습니다. 일단 성비는 여성이 16명, 남성은 24명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고요. 연령 평균은 49.5세, 30대 6명, 40대 12명,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회원분은 31살이었고요. 가장 많으신 분은 64세였습니다. 샘소년제 평균 연령이 41.6세인 것을 감안하면은 자립하고 계신 분들이 평균 연령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3분이셨고요. 주거급여만 수령하는 차상위수급자도 3분이라 총 수급자는 65% 정도가 됐습니다. 거주 형태는 민간과 자가에서 지내신 분이 13분, 매입임대 10명, 연구임대 17명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삶을 유지하시는 분이 70%가 조금 안 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신 분도 세 커플이 계셔가지고 기혼 6명, 미혼 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공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각적인 서비스입니다. 자립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세요. 적응하는 단계에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아답터 사업, 아름답게 터잡기라는 자립 초기 적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새로 시작하시거나 혹은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드리는 것. 이거는 클럽하우스의 강력한 취업 프로그램 덕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립을 하신 회원분들이 이후에 자립하실 회원분들을 돕는 동료 자립 지원과 활동도 저희가 양성을 하고 활동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신체 건강을 포함한 정신 건강을 같이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뭐 이때는 영양에 대한 서비스 혹은 뭐 맨손 건강 클럽 같은 건강 같이 운동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자조 모임도 지금 6년째 매달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뭐 한번 모이면 10명 뭐 15명 막 이렇게 많이 모이긴 하지만 자조 모임이 처음부터 굉장히 활발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서북 모임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신 이후에 저희가 만났었기 때문에 아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겠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몇 번은 저랑 단둘이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점차 지나면 따라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모임에 참여하시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크기가 불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자조 모임 외에도 각자 그 안에서 따로 모임을 구성해서 만나시는 일도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이 크게 많이 변화된 점이죠. 모든 프로그램들을 온라인 활동으로 좀 전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 연령대를 포괄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청화라는 프로그램은요, 모임은 우리들의 중년은 당신의 청춘보다 아름답다라는 이제 좀 길고 시적인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50대 이상의 회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웰다잉이나 꼰대가 되지 않는 법 뭐 이런 게 같이 의논하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20에서 30대 대학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3대 프로그램, 그리고 초발연을 지원하는 어서와 친구들 같은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또 40대 회원들이 빠져 계시잖아요. 회원들이 관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관장님, 왜 40대 회원 모임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내년 2021년에는 40대 회원분들에 대한 모임도 지금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별화된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개별적인 욕구에 맞춘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연초에 저희가 직접 집을 방문해서 뭐 주택에 대한 보수나 혹은 본인이 살아가면서 삶에 뭐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목적 같은 거를 욕구를 파악하고 1년 동안 실천을 하도록 지원해주고 그리고 1년 이후에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로 나타난 객관적인 효과성 중에 지역사회 거주 유지율입니다. 전체 정신장애인의 입원 기간이 131.5일인 것에 비해서 샘소년집 자립회원 40명에 대한 그 입원 기간은 39.4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명 중에 1분의 7분이 입원을 경험했었고요. 심지어 그 중에 2분은 신체적인 질환으로 입원하신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한 달 내에 30%의 정신장애인들이 재입원하지만 40명 중 단 한 번도 재입원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고용률인데요. 전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1.6%밖에 미치지 못해서 장애 영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그 샘솟은집 자립회원분들의 고용률은 2020년 10월 31일 기준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만 봤을 때 23명으로 57.5%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또 한 번이라도 취업을 경험한 회원분 네 분까지 합치면은 총 67%의 비율이 회원분들이 한 번 이상의 취업을 경험하거나 취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회원분들께 여쭤본 주관적인 변화들입니다. 제가 직접 이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회원분들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자립하신 이후에 샘솟은집 이용하시면서 변화된 것이나 좋았던 것 그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여쭤봤더니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옆집의 이웃이 반가워해주고 저도 덩달아 반갑고 고맙고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곳에서 거주하셨던 때에는 뭔가 본인의 그 집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뭔가 그런 영역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생각되면 반면에 이제 안정적인 본인의 집을 거주를 얻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본인이 바운더리를 점차 넓혀나가는 이웃 주민이랑 소통하게 되고 주민센터 찾아가고 지역사회로 점점 넓혀져가고 또 다른 조직에 소속되고 하는 그런 주거 안정성을 통해서 삶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것은 가장 많이 언급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규칙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좋았어요 라고 하셨고 이 자유는 굉장히 종류가 많았습니다. 시간적인 자유, 공간적인 자유, 내가 원하는 반찬을 먹을 수 있는 자유나 내가 원할 때 잘 수 있는 자유,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자유에 따른 책임은 혹시 감당하고 계신지 여쭤봤을 때 당연히 자유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책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건강이 마지막 변화가 됐는데요. 고시원 살 때 굉장히 감기를 달고 살았다가도 이사하고 나서 굉장히 말끔해졌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 저희가 했던 질적 연구 의미에서도 처지지 않고 씩씩하고 내 병을 관리한다는 건강에 대한 그런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게 대부분 주관적인 그런 의견들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었어서 뭐 그렇다고 제가 선생님 그거 말고 제가 제공해드린 서비스 중에 뭐 좋았던 거 없었냐 이렇게 여쭤보기에는 유도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약간 민망하기도 해가지고 따로 여쭤보진 않았지만 잘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은 회원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삶에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녹아들어 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스택은 지체장애인이 휠체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지원스택의 존재의 의미인 것 같고요. 다만 항상 인지되어야 할 것은 프로그램은 삶의 우선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지원스택이 발전되고 새로운 대안도 나타나게 된다면 회원들의 삶도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성은 팀장님, 이제 태화 샘솟는 집의 차성은 팀장님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성은 팀장님은 이제 태화 샘솟는 집에서 주거지원부의 이제 팀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거와 관련돼서 열심히 하시고요. 사실 이제 태화 샘솟는 집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클럽하우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들의 그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사실은 이제 주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 통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거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오랫동안
그 시도해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하기 전부터 정신질환 영역에서는 이 지원주택의 어떤 모델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던 곳이 또 그 중에 하나가 태화야 샘솟는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차상근 팀장님 따라서 사실은 기회가 저한테 주셔가지고 가정 방문을 이제 가본 적이 있었어요. 태화 샘솟는 집의 주거지원부에서 이제 가정 방문을 실시를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 가정 방문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지금 보니까 정신장애인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세 분이서 얘기를 나누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 떠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마스크도 주시고 그래서 마스크도 얻어왔고 그런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때 참 차상원 팀장님이 되게 열심히 가정 방문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 그나저나 여기 우리 유튜브에 여러분들 질문과 코멘트 있으시면 많이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마라톤 회의지만 마라톤 컨퍼런스지만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잠깐 생각났던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제가 차성원 팀장님 만나면서 가정방문 갔다가 오는데 그때 그 저희가 가정방문을 했던 정신질환자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한테 자기가 나가면 그 지역사 자기가 나가면은 뭐 약간의 길거리에 다닐 때 꺼려질 때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꺼려지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무서워할까 봐 그게 미안해서 꺼려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은 미안하다는 느낌을 갖는구나. 근데 우리는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우리가 정말 큰 간극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이 사회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경로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는 그거를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공간을 소비하고 향유해야 되는가 그건 되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원주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역주민이 될 수 있는 방법 그 출구를 만들어주고 그 출구를 통해서 누구나 다 미안하고 누구는 미안하고 누구는 무서워하는 이런 감정의 불평등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게 그 공간을 누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게 바로 지원주택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지원주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아침부터 좀 쭉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마 지원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가지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한번 저희가 모셔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저희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은 그 하창수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비전 트레이닝 센터의 팀장님 오셨습니다. 먼저 박성희 비전 트레이닝 센터의 팀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이 두 분에게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원주택이라는 게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기재라고 말씀이 우리가 다들 합의를 봤는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에는 어떠한 준비들이 좀 더 필요했을 하나인가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박성희 선생님께서는 뭐 지원 서비스의 현황이라든지 애로점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또 아마 학창수 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얘기를 곁들여가지고 우리들에게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박성희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팀장님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그럼 네. 팀장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진짜, 네. 예, 저는 박성희 팀장님으로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뭐...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죠? 예. 네. 네. 그래서 팀장님이 굉장히 이 노숙인 분야에서 상당히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제 이야기 차례돼서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노숙인 영역에서 지원주택이란 저에게도 참 의미 있는 제 삶의 의미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제일 잘한 점이 있다면 지원주택을 시범사업을 거쳤고 본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 함께 했다. 이 점이 가장 자랑스럽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자랑스러움 말고 그러면은 그 자랑스러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럼 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 실천 영역에서 이런 고민들을 무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실천 현장이 사자성어로 얘기하자면 풍전등화?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됐고 실천 현장과 실천의 지혜, 모델, 그리고 이론이 뒷받침되고 그래서 사업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점과 시각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느끼냐 하면 저희는 아직 지원주택에 대해서 가치와 철학 그리고 그 지원주택을 기조로 하는 이론들, 폐해 감소나 회복 패러다임, 동기 강화 이런 교육들에 좀 접근이 어렵지 않나 현장 실천에서 이런 교육들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으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지원주택 시범사업 내지는 본사업 하시면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로 실제적으로 입주민들의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론들로 그런 변화 과정들을 보고 계시는지 이런 점들은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묻고 싶은데 제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로지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제공 기간이 오로지 다 감소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원주택 사업을 4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전역이 있는 삶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게 계속 사회적인 압력을 한 번씩 받게 되면 굉장히 내가 잘못하고 있나? 위축되기도 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해서 가끔은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지원주택에서 떠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는 응급사고나 응급사건 그리고 악성 민원들이 발생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이런 현장에서 노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선행사업을 했던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세요라고 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 하창수 선생님께서 뒤에서 더 말씀해 주시겠지만 커뮤니티 케어가 절대 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 사회적 압력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교육은 어떤 교육 과정과 커리큘럼으로 표준화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 마치고요. 하창수 선생님께 다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박승희 팀장님 말씀에 너무 십분 공감합니다. 사실 지원주택이 있으려면 여러 제도나 지원이 같이 가야지 지원주택 실무자 오롯이 담당해야 될 그리고 감당해야 될 그런 서비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원주택을 잘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원주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잘 지역사회 통합을 되려면 결국은 실무자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이들이 잘 소진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또 하창수 대구 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 예,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양한 그 유형의 자리 이제 주택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대한 어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가장 크게 다가온 거는 지역사회 자립이 아닌 공간의 자립, 그리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당사자가 아닌 지역사회이다라는 어떤 대구사람 국장님의 말씀이 제가 좀 와닿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인간이 살아야 되고 정상화의 이론에 기반한 생태체계 이론에 기반해서 여러 자원들이 사람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지만 지금 지원주택은 단순히 공간에 대한 독립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지역사회에서 연대, 네트워크, 뭐 협력 이런 주제가 오늘 핵심적인 주제인데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조차도 그 지원주택 당사자한테 협력과 지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원주택으로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역주민이 아닌 그 코디네이터나 ISD 당사자 이런 분들이 전담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면 그 조금 전에 박상희 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사회복지가 과연 당사자하고 그 코디네이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어떤 그런 통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보수 교육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거시적인 어떤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단순한 어떤 지원 공간의 어떤 그런 지원주택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지원주택 중심으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통합적인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현희 사무국장님처럼 이런 중도장애인들이 자기 결정권 중심이 아닌 누구나 나갈 수, 지역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기반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정한 지원주택과 지역사회 인프라가 같이 구축돼야지만이 진정한 어떤 자립주택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송환 팀장님 말씀, 하창수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저희가 시간 제약이 있어서 다는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는 어렵고 제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 중에서 이 질문에 가장 뭐 이 질문에 누가 답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 질문의 내용상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그분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거는 이제 최선영 프레일 지원주택 센터장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이분이 아마 사회복지 종사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고령의 어머님들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돼서 자립을 해서 떠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즉 자립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가정에서 앞으로 자립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위해서 먼저 가정에서 어떤 준비를 해주면 좋을까? 무엇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요. 이거는 최선영 센터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서 최선영 센터장님께 이런 질문을 같이 왔어요. 아까 수평적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최선영 센터장님께 들어보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거는 아마 이제 SH가 지금 서울시랑 같이 진행되고 있는 지원주택에 관련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열린여성센터 이주연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선생님께는 이제 주택을 지원한 후에 사례관리 운영 주체가 어떤 재원과 어떤 자원을 운영하는지, 지원시설이 지원주택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례관리 등 할 때 이때 그 여러 가지 재원이나 또 이거 센터에 필요한 지원들, 이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라고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예, 법인에 이제 돈이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재원과 지원이 가능한 건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주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 희망날의 최영렬 대표님께 질문인데요. 제주시의 모델에서 행복 플래너 선생님들의 역할과 기존 타 지자체의 자립생활주택 또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의 역할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복코치 선생님들은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시는지요? 또 지원주택 운영하는 사업주체가 추가적인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 혹은 제도와 연계하는 건지를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토대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영 센터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장애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자립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특히 이제 주거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자녀의 독립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제 그 생애 주기별로 각각의 준비 사항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는 아동기 나름대로 일상생활 훈련이나 본인들이 생활면에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학령기가 되면 학령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이제 자립생활 훈련들이 있는데 그런 훈련들을 차근차근 집에서 잘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성인기가 되었을 때 자녀의 독립을 꼭 염두에 두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없을 때 지원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만 자녀들이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에 관련된 것들도 뭐 이렇게 지원주택으로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저는 예전에 같으면 이제 생활시설이라는 것뿐이 대안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원주택이나 곳곳에 뭐 그 그룹홈이나 이런 것들 지역사회에 있는 거주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과정들을 좀 알아보시고 이용을 해보시고, 지원주택 같은 곳은 이제 실제로 온전히 자녀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저는 최소한 자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고 결정을 많이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 알아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지만 이제 지원자들을 만나게 되면 지원자들이 자녀에게 어떤 것을 물었을 때 그것에 대답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는 경우에 자녀가 독립을 하면 굉장히 지원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 자녀에게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되도록이면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두 가지 좀 이렇게 그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수평적인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 이렇게 관리 차원의 이런 수직적인 구도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활동 지원사는 입주민의 생활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활동 지원사의 활동을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또 저희 조직 내에서 코디네이터는 슈퍼바이저가 코디네이터의 그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가 되면은
직접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굉장히 하대하게 되고, 그리고 입주민들의 권한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어떤 지원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결정 권한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이 사회복지사들의 직급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조직 구조가 아니고, 입주민은 입주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는 거고, 입주민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활동지원사의 역할이 있고, 코디네이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따른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권한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 입주민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서로 입주민의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할 수 있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화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최소영 대표님.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 그 지원주택의 실제 운영과 관련돼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주연 사회복지사님께서 지원주택의 운영 지원 기관으로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사회복지사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것 같아요. 유지원 선생님, 유지원 선생님 아마 네 음소거가 되어 있는가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아, 네,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원주택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주택은 SH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임대 보증금, 각 호의 임대 보증금은 이랜드 재단을 통해서 받아서 각 호에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잠시만요. 제가 그런 재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 시설이 지원주택으로 전환되고 사례관리를 하는 역할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SH하고 저희 열린여성센터하고 그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입주민들에게 계약을 드렸고 지금은 본사업이 되면서 SH하고 입주민이 바로 계약을 해서 생활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보조금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이고 모단체가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저희가 그 시설 저희 열린여성센터가 서울시하고 함께 이제 시범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그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성지하우스라는 그런 지원 주택의 기본이 되는 모델을 한번 운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소장 시설장님께서 민간 주택,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아갖고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는 이제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고 주택은 SH에서 나오지만은 보증금은 이제 외부의 지원으로 마련했고 임대료는 이제 개별 입주자가 내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노숙인의 경우에는 특히 임대료가 네. 책정이 되어 있어도 그 임대료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300만 원 정도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랜드 재단을 통해서 보증금을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외부의 펀딩이나 외부 자원을 또 많이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렬 대표님 혹시 나오셨나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제주시 이제 모델에서 행복 플래너 선생님들의 역할이 기존 타 지자체 자립생활 지역
게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차이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 타 지역의 그 자립생활주택의 그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역할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이제 예, 몰라서 저희 행복플래너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복플래너는 지원주택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분들이 모든 이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통합돌봄 계획 수립과 통합돌봄 관리, 그 다음 자원 연계 등을 통해서 이제 정책 대상자에게 연계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제가 이제 타 지역에 가서 그 코디네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행복플래너의 역할이 코디네이터 그 이상의 역할이 조금 플러스 되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플래너가 행복 코치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네. 그리고 그 행복 코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행복 코치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 근데 그 활동 지원사처럼 그 이제 그 어떤 단가 기준으로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센터의 정규직 직원으로 이제 해서 월급제로 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그 사회복지 준하는 그러한 급여를 받으시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코치가 이제 역할이 이제 뭐 휴가를 간다거나 이럴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 서비스를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좀 밀착형으로 하자 해서 행복 플래너가 같이 그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복 코치는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 코치라고 하는 인력을 저희 센터에서 뽑아가지고 배치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저희가 아까 지원주택에 총 40가구가 있다고 했는데 플래너는 5분, 지금 코치는 3분 해서 좀 인력이 8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본 이제 행복플래너분은 서비스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부분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행복코치가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연계하거나 의뢰하는 거는 이제 행복플래너의 개혁 안에서 의뢰되기도 하고 그때 이동할 때 행복코치가 같이 가서 이동도 해주고 그런 직접적인 서비스는 실제로 행복코치가 진행되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래 4시 5분에 마쳐야 되는데 4시 4분이 돼가지고 1분밖에 안 남아서요.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하신 거나 조금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 계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거기서 필요한 이제 부분은 해당되는 발제자나 토론자들께 부탁드려가지고 꼭 답변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벌써 한 3시간 동안 우리가 현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주택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무엇이 우리의 숙제이고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발제하신 분, 토론하신 분들께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세션 두 번째 현장의 시선으로 세션 2를 만나봤는데요. 장장 3시간 동안 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라톤 컨퍼런스, 마라톤 세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총 10분의 연사와 2분의 패널을 모시고 좌장님이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현장이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 세션이 아니라 다음에는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대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너무나 긴 시간 모두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잠시 쉬고 4시 15분에 세션 3, 지원주택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라는 세션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세션 3 제도화는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이 지원주택이 어떻게
그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현장에 정말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장에 계신 분들의 경험들을 정말 뿌리 깊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세션 3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또 공연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4시 1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